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나온 새로 나온 도시락들인데 쉽게 말해서 뭐 요즘 해리 도시락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얘는 7찬 도시락, 가격은 3,900원. 보시면 여기 앞에는 뭐 소세지, 강정, 닭다리, 나물, 계란말이, 뭐 제육이랑 앞에 김치볶음 좀 있고 밥은 이렇게 흑미밥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찹 스테이크 도시락이라고 이렇게 3,900원. 얘는 밥은 볶음밥 같아요. 이렇게 찹 스테이크 있고 위에 감자. 그 다음에 얘는 직화 소고기 덮밥. 이렇게 얘 좀 있어 보인다. 얘가 구하기 제일 힘들었어요. 얘는 한박엔 치킨 가스 도시락 이렇게 있고 가격은 4,000원. 그냥 뭐 이렇게 있네요. 근데 얘는 밥이 밑에 1층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얘는 깐풍기 앤 소시지 이렇게, 얘도 가격은 3,900원. 소세지, 달걀, 깐풍기 밑에는 버섯, 마카로니랑 볶은 김치 있고요. 자,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얘는 계란이 흰색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이거를 뭐라 하지? 장조림 같은 맥반석 그런 거 아니고 편의점이 그 찜질방 그런 게 아니라 장조림 같은 거. 얘는 계란말인데 오늘 이것들 구하느라 편의점을 한 2시간을 돌아다녔어요. 이거는 닭이 이렇게 넓적다리인데 이게 바삭바삭하진 않아요. KFC나 뭐 그런데 포장해서 집에 갖고 와서 먹는 그런. 근데 껍데기가 상당히 두껍네요. 살코기는 별로 두껍진 않은데 일단 껍데기는 맛있어요. 여기는 밥도 여기에 흑미밥이 있어갖고 좀 건강한 느낌? 가끔 지금 편의점 이렇게 밥이 엄마 밥보다 더 맛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함박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도 되게 귀엽게 한입거리를. 일단 함박스테이크는 부드럽고요. 얘는 떡갈비인가? 땡땡하다. 얘는 찹스테이크랑 이렇게 볶음밥을 맛은 굴소스로 볶으신 건가? 찹스테이크 이거 아까 다른 분이 좀 별로라고 하셨는데 난 괜찮은데? 야, 얘는 뒤에는 이렇게 생강도 있고 락교도 있고 그대로 퍼갖고 편의점에서 이런 거 하면은 위에 고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한 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얘는 고기는 꽉 차 있어요. 근데 고기가 막 한우처럼 되게 싹 녹는 맛은 아닌데 이 정도면 편의점에서는 뭐 괜찮지 않나. 꼭 갈비집 같아요. 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GS 편의점에 얘는 꼬마 스팸 참치 김치 김밥이고 얘는 치킨 마요 그리고 얘는 추억의 도시락이에요. 일단 요거는 고소한 마요네즈 드레싱이랑 가스오 덮밥 소스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마요네즈. 근데 얘는 치킨 마요가 아니라 돈가스 마요 같은데? 치킨 마요가 맞네요. 근데 꼭 보면은 여기 돈가스 같이 생겼어요. 이게 치킨 마요라고 하는데 돈가스인데? 여기는 왜 완대인데 왜 돈가스가 있을까요? 분명히 치킨 마요라고 돼 있는데. 일단 추억의 도시락은 다 비빌게요. 여기 멸치랑 장아찌랑 무 있고요. 요거는 소세지. 가짜 소세지 있잖아요. 그거랑 김치랑 계란 있거든요. 얘네는 다 비빌게요. 요 밑에 김치볶음도 있고 얘 참치 마요. 치킨 마요. 요거 보면은 요거 마요네즈가 있어요. 찍어 먹으라고 있나봐요. 요 안에 김치, 맛살, 뭐 깻잎도 있는 것 같고 깔끔해 그냥. 자, 그리고 이거는 추억의 도시락. 육개장 국물에다가 살포시 담근 다음에 딸려오는 면발은 서비스. 자, 여기 있는 거는 일단 얘는 세븐일레븐에 파는 11찬 도시락이고요. 보시면은 반찬 종류가 총 11가지가 있어요. 보이시죠? 얘는 미니스톱에 있는 도시락인데 얘는 명품 10찬 정식. 보시면 이게 반찬이 총 10개가 있나봐요. 나물이랑 뭐 튀김들도 있고. 얘는 또 미니스톱에 파는 명품 진수성찬 도시락. 얘는 모듬전 이렇게 해갖고 맛살, 소세지 가운데 얘는 뭘 넣나 모르겠네. 그냥 부추전 맛이에요.
원래 고기를 여기는 소고기를 껴넣었는데 어 이거 세븐일레븐 건데 얘는 이거 크림 새우 뭔가 크림 새우 맛이 한 40% 정도 나요. 이게 새우는 자꾸 튀김은 쫌하고 보시면은 반찬이 이것저것 다 많아요. 불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얘는 진미채 김치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볶은 김치. 정말 신기한 게 얘네 도시락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이렇게 반찬들 섞어놓으면 어디 건지 모를걸요? 편의점 도시락은 맛이 거의 비슷해요. 이 도시락들의 제일 큰 단점은 너무 커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면 안 돌아가요. 떡갈비.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도시락 그냥 간단하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다. 여기도 떡갈비 있네? 얘네 동그랑땡. 그냥 맛있어요. 이 동그랑땡 안에 오징어 있어갖고 씹을 때 쫄깃쫄깃해요. 떡갈비가 세븐일레븐 거는 되게 단맛이 처음부터 많이 나는데 이 미니스토 거는 처음에는 조금 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갈비 맛이 확 나요. 진한 맛이. 아 밥도 얘는 조밥이네. 좁쌀밥. 세븐일레븐 거는 보시면 이렇게 좁쌀밥. 미니스톱은 위에 검은깨를 그냥 뿌렸고 이거를 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좁쌀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다르죠. 많은 분들이 편의점에서 먹는 것들이 조금 느끼하다고 하실 때 이렇게 나물이랑 나물이 되게 기름 참기름 맛인데? 뭔가 참기름보다 약한데 뭔가 기름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맛있어요. 우와 여기 반찬이 숨어있네. 무말랭이가 어쩐지 이게 반찬이 10찬이 안 됐거든요. 10가지가 무말랭이가 옆에 숨어 있었네. 어 치킨인가 돈까스인가 모르겠다. 치킨인데 마치 멀리서 보면은 돈까스 같죠? 그냥 닭고기 허벅지살로 만든 부들부들한데 얘는 호박볶음. 호박볶음에 이렇게 청고추랑 홍고추를 얘 하나도 안 짜요. 얘는 그 홍고추 맛이 너무 강해서 호박 맛이 묻혀요. 호박을 되게 오래 씹어야지 호박 맛이 느껴지는 맛? 오. 아 얘는 빨간 오이지. 근데 얘는 빨간 오이지인데 지금 얘의 부족한 맛이 뭐냐면은 여긴 참기름이 조금 부족하네요. 오이 절인 걸로 이거 할 때는 고춧가루랑 참기름이랑 마늘 이렇게 다진 거 조금씩 넣어갖고 조물조물 하면은 되거든요. 참기름을 편의점 갈 때 갖고 다녀야 돼. 생선가스가 있으면은 소스를 뭐라도 이렇게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아 뿌려져 있긴 하구나. 옆에 소세지랑 떡갈비 산적에는 소스가 없어요. 얘는 아까 고기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감자. 닭고기랑 감자랑 같이 이렇게 빨갛게 한 거 있죠. 아 닭볶음탕이네. 닭볶음탕인데 아까는 감자밖에 못 먹었거든요. 저는 편의점 도시락이 좋은 게 이 밥들이 한번 데펴준 다음에 식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 여기는 호박전이 있네. 호박에 홍고추가 아까 호박전보단 낫다 그래도. 얘는 보면은 밀가루 반죽 함량이 되게 높아요. 밀가루 함량이 이런 거는 어묵인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냥 밀가루를 되게 많이.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시간도 늦고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이렇게 세 개를 먹었는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반찬 양이 종류가 많지 양은 많지는 않아요. 오해하시지 말고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